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윤철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곧 양자로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 왕녀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또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부활의 그 영광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소망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다 인내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첫째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즉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해같이 빛나고 몸이 변화될 때에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기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런 말씀을 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 이런 놀라운 것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실 만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셨다.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7장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특별히 이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만큼 바로 그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 수준으로 오늘날 그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좀 취급을 하십니까? 하는 거 원망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수준만큼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축복을 또 받게 된 것은 값없이 거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야 됩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은혜로 거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받을 공로가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신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리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가 때가 됨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뭐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거저 받은 것.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도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저 하나님께 그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만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절대로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항상 우리는 거저 받은 구원, 거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행함은 구원의 열매로 오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심한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애굽의 군대가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이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둘째는 개구리 재앙, 셋째는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또 파리 재앙,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우박이 내려서 들여있는 사람 짐승들이 다 죽고 채소가 망가지는 재앙, 메뚜기 재앙, 또 흑암 캄캄해져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재앙, 마지막에 애굽의 첫사람의 아들과 짐승의 첫새끼가 죽는 재앙. 그때 양의 피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그 애굽 사람들의 집은 전부 다 그 장자가 죽고 또 첫새끼, 짐승의 첫새끼가 다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위협을 온 천하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홍해를 육지같이 긋는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또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육지까지 건넌 후에 저 추격해 오던 그 애굽 군대들이 그 강물을 쫓아서 건너갈 때에 다시 그 강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송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높이리로다. 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큼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고 이 모세의 노래는 종말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밤낮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가만히 보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요리문답 제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로 값없이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런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내가 좀 더 높임을 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높임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 받으려는 마음을 다 부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세상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가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셔서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 받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도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